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 A2G를 시작하기 앞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려드리려는 A2G 주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A2G 시리즈 특성상 필요한 부분만 쉽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풀었고요. 정보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CRT 모니터를 찾는 게 더 힘들어졌지만 한때는 브라운관 TV처럼 생긴 게 뒤로 쭉 길게 빠진 CRT 모니터가 PC 보급화 시절 주력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얇은 디자인과 이 낮은 전력 소모를 장점을 내세우며 LCD 모니터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모니터가 LCD 모니터입니다. LCD 모니터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인데 뭐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액정 필름을 사용한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부피가 이 CRT 모니터에 비해서 상당히 슬림해졌죠. 여기서 한 가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게 얼마 전부터 이 LED 모니터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칫 이 부분에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LED 모니터가 LCD 모니터와 전혀 다른 모니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LCD는 자체적으로 화면을 출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광원이 초기에는 CCFL이라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형광등? 뭐 하여튼 비슷한 그런 걸 광원으로 썼습니다. 그걸 이제는 LED라는 광원으로 대체를 하면서 좀 더 슬림해지고 여러모로 성능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LED 모니터라는 명칭은 바른 명칭이 아니고 LED 광원을 사용한 LCD 모니터를 줄여서 LED 모니터라는 명칭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이 뭘까요? 패널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 LCD입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종류가 나뉘는 이유는 LCD 액정의 이 배열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진짜 최근에는 이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너무 많아졌습니다. TN 패널, IPS 패널, TLS, AHVA 패널, AMVA 패널, 뭐 SMVA 패널, SVA 패널, VA 패널 뭐 이런 등등등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명칭이 붙은 새로운 패널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모니터를 구입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널 방식 세 가지를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나열했던 그 패널들이 이름은 되게 다양하지만 결국은 기본 방식은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 세 가지 방식에서 파생된 그런 패널입니다. 결국은 뭐 뿌리는 같다고 보셔야 되겠죠. TN 패널입니다. LCD 상용화에 큰 역할을 했던 패널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빠른 응답 속도와 낮은 전력 소모를 들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장 큰 단점이라면 시야각이 문제겠죠. 특히 좌우 시야각보다도 이 상하 시야각에서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단부에서 보는 시야각은 뭐 심각할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TN 패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이고 그와 더불어 기술적인 단점에 대한 개선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아무리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야각 부분에 대한 약점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TN 패널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높은 응답 속도로 인해서 게이밍용 모니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TN 패널이더라도 고가형과 이 저가형의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TN 패널이라도 이 부분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 실제 사용 환경에 맞추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IPS 패널입니다. 일단 매우 넓은 시야각이 특징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력 소모량이 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백라이트, 그러니까 광원에 완벽한 차단이 어려워서 빛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명암비가 높지 못한 단점은 있습니다. 원래는 응답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단점이었는데 최근에는 기술적인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응답 속도를 가지고 단점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유일한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 빛샘 현상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특유의 시야각과 이 색감은
이 패널의 장점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VA 패널입니다. IPS 패널보다 이 제조 단가가 싸고요. 대형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보다는 VA 패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명암비입니다. 색 재현력이 좀 우수하고요. 낮은 전력 소모를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 그래픽 및 이미지 작업용으로 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응답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보완하고 있는 추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실상 초기 패널 간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각 패널 간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단점들을 보완하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고요. 이러한 기술들의 활용으로 인해서 패널이 가진 태생적 단점을 실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많이 보완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크게 어느 패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른 좀 더 현명한 선택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가형과 고가형에 따라서 보조적인 이 기술의 적용 유무가 많이 갈리는 상황이라 이러한 기술의 적용 유무에 따라 패널이 가진 일반적의 특성조차도 때로는 뒤집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널적 특징을 파악한 상태에서 사용 환경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게이밍용 모니터와 업무용으로는 TN 패널을 그리고 다양한 목적의 범용성을 취하고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IPS 패널 그리고 그래픽 관련 이미지 작업을 하실 때는 VA 패널이 장점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일반적인 설이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IPS 패널이 굉장히 많이 떡상을 했죠. VA 패널은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이 됐고요. TN 패널은 고성능 게이밍용 모니터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패널이라도 가격대에 따라서 그 성능은 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직접 목적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영상을 보시고 뭐 다양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디오스.